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열린 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 실황입니다. 이 경기는 다른 경기와 달리 손발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9할에 가까운 KO승으로 스릴 있는 경기로서 젊은 층의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날 태국의 주요 선수와 용유 선수가 특별 출연해서 태국의 민속무예인 이 태국 복싱을 율동적으로 보여 관중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.